물의 이용 가능성은 그것은 주요한 관심이죠. 관심이자 걱정이죠. 인도에 특별히 뭘 위해? 쌀의 재배와 경작을 위해. 아, 뭐 때문에? 단지 44% 이 나라의 농업자, 그러니까 농지의 43%만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되는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관계수로의 관계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쌀 재배업자들이 의존해야 되는데 뭐에 의존하는 거야? 매년 있는 몬순에 의존하는 거죠. 몬순? 우기에 의존하는 거죠. 관계가 안 되니까 하늘에 떨어진 물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네. 지난 30년에 걸쳐서 그러나 인도 농부들은 직면하게 되는데 뭐에 직면하게 돼?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뭐 하면서? 극한 날씨의 이벤트, 뭐 동안에? 몬순 시즌 동안의 이벤트, 뭘 포함한? 가뭄을 포함한 이런 이벤트가 뭐와 뭐하게 되면서? 더 많이 빈번하게 되면서 이제 도저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안 오기도 하는 거죠. 몬순 시즌 동안에. 아시죠? 우기 동안에. 물을 사용하는 계획이 그것이 하나의 도구죠. 근데 어떤 도구야? Be used to 동사원형은 목마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지? 근데 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야? 뭐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돕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뭘 돕기 위해서? 목마른 지역을, 네, 가뭄의 지역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물 사용 계획인 거죠. 2009년에 인도 정부는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국가의, Water Shared Management Program. 뭐죠? 뭐, Water Shared가 뭐니? 무역. 그러니까 수역을 얘기하는 거지. 물, 유역, 그러니까 수역의 관리 프로그램을 네, 시작한 거죠. 뭐 하기 위해?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뭘 통해? 교육과 기술적인 지지를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혹시는 땡땡이 뭐냐면 상당한 발전이 뭐 된 거야? 만들어진 거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개발하는데 만들어진 거죠. 뭘 개발하는데? 하이브리드 쌀종. 하이브리드 쌀종이 뭐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같은 걸 막 교배종을 얘기하는 거지. 쌀종을 네,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하는? 더 빨리 자라는. 뭐 하면서? 물을 덜 사용하면서. 그치? 새로운 가뭄에 저항이 있는 이런 쌀종이 네, 뭐 하게 된 거야? 매추어. 매추어 원래 성숙한 동물을 쓰면 입고 근데 자라게 된 거죠. 30일 더 빨리. 뭐보다? 이전에 교배종, 그러니까 크로스, 그러니까 이 크로스 교배를 뭐라 하니 정확히? 교배종 나왔어? 이전에 쓰였던 교배종보다 30일 정도 더 빨리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더 훨씬 더 안 먹었겠지? 가뭄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부들, 인도에 여친 농부들이 이미 네, 뭐하고 있냐면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생산성을 가진 버라이어티 종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는 거죠. 아주 환호하고 있다. 내용 요약으로 많이 하는 확률이 없죠, 이것도.